네, 6월 15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달입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에선 노인 학대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은 어떨까요? 노인 학대 발생률과 유형을 나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광주 전남 지역. 때문에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학대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노인학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562건에서 지난해 548건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전남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81건에서 326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관계기관 홍보 활동과 이웃과 가족들의 학대 인식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노인 학대 문제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층은 온라인 미디어 중심의 홍보보다는 대면 홍보의 홍보 효과가 높아 경찰 활동 시 신고 요령 및 피해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찰은 오일시장 마을회관 중심으로 학대 예방 경찰관은 노인 시설을 점검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노인학대는 배우자와 직계 자녀 등 친족이 80%로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노인학대로 저희 전남 관내에서는 사망하는 등 강력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3월경 우울증이 있는 아들이 어머니가 전날 사온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그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인학대의 그 유형별 분석을 하다 보면 노인학대의 약 9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의 80%는 자녀 등 친족에 의한 학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걸지 않거나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하는 경우, 또 노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고함을 들거나 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